네, 반갑습니다. 꿀떡 멘토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신 문제는 지금 그 네 문제 100분을 가지고 네 문제를 다 푸셔서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이제 꿀떡 멘토링은 한 문제당 하나씩 제작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에만 일단 회신을 드릴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도 제가 본 바로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자, 이번 문제가 첫 번째 품 문제입니다. 최근 많이 발생되고 있는 각종 재해, 재난으로 인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인 BCP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BCP는 꽤 오래된 고전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효율적인 BCP 구축 절차,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업무 역량도 분석에 대해 설명하고, BIA는 업무 역량도 분석은 1교시로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BCP의 핵심 세부 토픽이다라고 볼 수 있고, BIA의 핵심 지표, 한 단계 더 내려가죠. 그러니까 BCP에서 한 단계 내려왔고, BIA에서 또한 단계 더 내려왔어요. BIA의 핵심 지표인 RTO와 RPO를 설명하시오. BIA의 핵심 지표가 대략 한 6~7개?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지금 두 개, 가장 중요한 두 개를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BIA도 1교시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자, 답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BCP 구축 절차입니다. 요약은 잘했죠? 구축 절차, 그 다음에 BIA에 대한 설명, 그 다음 BIA의 핵심 지표인 RTO와 RPO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죠.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BCP,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어본 게세 개이기 때문에 바로 1단락부터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절차도 그렇고, BIA도 그렇고, RTO, RPO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서술할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1단락 바로 들어갔으면 하는 제 기대는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부각되는 이유라고 해서, 비즈니스 위험 요소. 결국은 이제 그 지문을 요약한 거죠. 여기 있는 각종 재해 재난과 관련된 이런 지문을 요약해서 전개를 했다. 이 습관은 아주 훌륭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기술하는 거는 아주 좋은, 정말 추천하는 습관입니다. 다만 문제에서 질문하는 질문의 개수가 몇 개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쓸게 많은 이런 내용에서는 이 좋은 장점을 조금 내려놓고 바로 1단락부터 BCP 구축 절차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BCP 구축 절차라고 목차를 따고 요 부분을 좀더 간단하게 요약해서 가 단락에 부각되는 이유라고 쓰고 나 단락이 BCP 구축 절차 이렇게 가도 아주 모양은 좋습니다. 이걸 버리기가 아깝기 때문에요. 자, 저두 번째 이제 물어본 게 나오죠. 효율적인 BCP 구축 절차. 여기 보면 BCP 구축 절차는 현황을 분석하고 위험 분석하고 그러니까 분석이 두 개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BIA입니다. BIA는 무조건 키워드 들어가야 돼요. BIA 이미 우리 지문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문에서도 BIA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업무 역량도 분석.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 중에서 핵심 절차입니다. BIA가. BIA는 또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하고 모의 훈련을 거치는 이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답에서 좀 벗어났다더라도 이렇게 기술할 수 있는 그 태도와 역량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역량들을 주요 활동과 상세 내용으로 쭉 쓰면 좋죠. 물론 여기에 일부 채점자들이 채점을 할때 주요 활동 부분 일부 맞는지 한번 또 판단을 해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일부 내용 맞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버릴 만한 답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문제 또는 좀 어려운 문제를 대응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총망라해서 쓰는 습관을 들이다보면 의도치 않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상세 내용보다는, 주요 기법들이 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기법이나 도구들. 그런 도구들이 오면
지금 특히 이런 BCP 문제에서는 여기는 기법과 도구, 또 다른 문제라더라도 여기는 기술 같은 게 와야지만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인 영향도 분석 쪽입니다. 영향도 분석은 뭐 계속 강조하지만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으로 가야 돼요. 정성 분석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저기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판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성적 분석이라 하더라도 가중치에 의한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정량 분석은 핵심은 재무적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얼마나 돈의 가치로 환산했을 때 그 임팩트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이 끝나면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모의훈련도 하게 되고 계속 모니터링 하게 되고 시행조치 단계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단계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자, 내외의 비즈니스 분석, 관련 요소 분석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연관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도 뭐 완전히 답이 틀렸다라고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맞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이런 부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쓰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고요. 그 다음에 BI의 핵심 지표가 RTO와 RPO. RTO와 RPO. RPO 두 개 있는데, 이 두 개 외에도 BCO가 있고요. 백업센터 오브젝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RSO, 그 다음에 RCO 같은 것도 있습니다. 스코프와 관계된 거, 범위. 그 다음에 의사소통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그런 쪽이 있습니다. 자,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RTO는 이 타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뭐 어쨌든 키워드는 원문을 그대로 해석한 복구 목표 시간입니다. 그걸 정의로 써주면 되고요. 시간 기준으로. 그 다음 핵심 요소. 핵심 요소는 굳이 핵심 요소를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핵심 요소보다는 바로 그냥 제 생각에는 가하고 나를 RTO와 RPO에 대한 정의 정도로 나열하고 다 단락을 비교표로 왔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계속 지금 굉장히 좀 길어졌죠. RPO의 개념. 요거는 복구 시점인 거고요. 점점 길어졌어요. 그죠? 좀 길어지면서 또 오히려 길어지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그냥 대충 공간만 차지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가나 다까지 하면서 다를 비교표로 해서 이 부분을 좀 굉장히 풍부하게 썼으면 어떤가. 좀 분량도 많이 해서. 그러면 관점별로 좀 나열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략적인 점수로는 BCP가 굉장히 조금 오래된 토픽이고 좀 정확한 답을 요구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한 13점 정도, 13.5 정도를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